TV. (목소리)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NALCS 함께하고 계십니다. 1경기였던 임모탈스 팀의 기대는 좀 일방적으로 임모탈스가 압도를 했네요. 네. 두 팀 사이의 수준 차이가 확연히 벌어졌습니다. 네. 뭐 우려했던 미드, 피글렛의 미들은 오히려 성공적이었는데 네. 좀 이제 처음 데뷔를 한 이제 영빈 선수의 이지리얼이 조금 좀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약간 경험이 부족한데 네. 안 좋은 챔피언 상성까지 더불어서 약간의 한타 포지션이 미숙함이 보였어요. 아 그렇죠. 예. 좀 이제 콜미스가 나면서 혼자서 앞비전을 해서 들어갔다가 잘리는 장면 이런던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바론 버프를 네. 어찌됐건 팀리키드가 아주 좋게 챙겨갔잖아요. 네. 미드 타워를 공성하고 타워를 한두 개 정도 더 밀어냈더라면 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공성을 시도하다가 물론 본인은 수정 화살을 맞더라도 안전한 위치로 비전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팀원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 한타를 대패하게 만든 1차적인 그렇죠. 원인이 이즈리얼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피드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팀리퀴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신인 선수고 예. 첫 데뷔한 선수기 때문에 좀 이제 케어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원딜을 뭐 먼저 잡아준다든지 뭐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픽을 먼저 좀 이렇게 해준다든지 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줘야 될 분위기가 보입니다. 팀리퀴드. 예, 뭐 영빈 선수가 신인이다 보니까 뭐 이번 한 경기만으로 저 선수가 완전히 뭐 안 좋은 선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약간 시기상조고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피글렛 선수의 심리예요. 아. 예, 피글렛 선수가 최근 인터뷰 중에서 이번 시즌에 우승을 못한다면 은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팀의 사정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승을 지금부터 전승을 해야 겨우 예 플레이오프까지 겨우 진출을 한 다음에 겨우 진출. 플레이오프 처음부터 끝까지 아득바득 올라가야 우승을 네. 할 수 있을 텐데 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현재까지는 조금 예. 그래요. 경기력 면에서나 팀적인 분위기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에 반해서 임모탈스는 잘합니다. 뭐 포벨토의 르블랑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에 특히 다르독 선수 아, 이 선수 진국이에요. 예. 가는 곳마다 킬 내고 뭐 원딜 솔킬 내는 건 기본이고 아 다르독 선수가 지금 원래 그리고 지금 NALCS 신인들이 나올 때마다 EULCS도 그렇고 신인들이 나올 때마다 본인들의 이런 걸 되게 과시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영빈 선수가 아무래도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딜러가 이제 좀 부각되기 힘든 그런 메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영빈 선수. 예, 이즈리얼 픽이 약간 강요당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딜 맨이 모두 뽑혔고 1, 2, 3픽 네. 내에서 원딜을 뽑지 못해서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봐요. 본인이 준비했던 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바루스나 진이나 애쉬 요 3대장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오면서 예. 본인의 기량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팀 리퀴드 대 임모탈스의 대결 현재 이제 경기를 진행하기 전에 약간씩 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영빈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드리면 현재 팀 리퀴드의 원래 미드에 있던 골든 글루 선수가 그 부진으로 인해서 피글렛 선수가 미드로 기용이 됐고 네. 그 빠지는 자리 원딜러가 이제 팀 리퀴드 아카데미 1기 미드 출신이던 이제 정영빈 선수, 지금 현재 영빈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빈 선수가 원딜로서 기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 한국인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영빈 선수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생은 한국이지만 이민간 교포라서 용병 쿼터를 먹지 않는 듯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팀 리퀴드 대 임모탈스. 임모탈스 플레임 선수는 워낙에 안정적으로 요즘에는 잘해주고 있고 근데 뭐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따지면 로울러 선수가 한발 앞서긴 했어요. 아, 그렇죠. 예, 물론 라인 주도권 자체는 플레임 선수가 약간 위인 것 같았지만 그 주도권을 약간 밀리는 상황에서도 팀적인 움직임 자체는 로울러 선수가 약간 앞선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벤픽 보러 가시죠. 뭐 원래 레이노버 선수의 그릇도 그렇고 바텀에서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팀 리퀴드도 충분히 윌라인에서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모탈스 쪽에서는 바루스와 르블랑벤, 팀 리퀴드는 쉔과 말자하 그리고 앨리스까지. 예, 전판 앨리스 정말 무서웠죠. 그렇죠. 거의 뭐 트라우마 생길 정도로 영빈 선수는 이제 앨리스 만나면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자, 인모탈스는 아까는 벤을 안 했었는데 이번엔 라이즈. 아, 카밀. 오! 주저없이 꺼냈어요, 롤로. 예. 카밀을 항상 풀면 망설이는 모습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예. 카밀을 골라야 되나? 말아야 근데 되나? 연습 안 했는데. 상대 줘야 되나? 그건 또 아. 싫은데. 이 생각들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감하게 꺼냈네요. 네. 그러자 인모탈스에서는 제이스와 함께. 와, 다르도 그레이브즈 주면 안 되는데. 예. 더불어서 레이노버 선수한테 뺏어온 느낌이 있죠. 네. 카밀은 그냥 지워준 느낌입니다. 와, 지금 분위기도 카밀 랭가 진까지. 아, 이거는 확실히 교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이 있는 조합을 가져갔는데, 괜찮나요? 네. 인모탈스는 제 생각에 조합으로 보았건데 화력으로 받아치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포벨터 선수가 부진을 할 때도 제이스만 쥐어줬다 하면 날라다녔었거든요. 예. 시비르. 시비르. 진이니까 시비르. 네, 약간 조합적인 느낌으로 시비르가 안 어울리긴 해요. 네. 좀. 상대가 돌진 조합을 들었는데 시비르는 돌진 조합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역할이지 좀 제이스나 그레이브즈 같이 화력으로 포킹으로 밀어붙이는 챔피언들과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지금 조합만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팀 리퀴드가 한번 왕 물거나 멀리서 이제 살상현이나 커튼콜로 이니시 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 물론 시비르가 라인 클리어가 출중해서 팀원의 조합이 스플릿 조합으로 갈때 미드에서 수비를 하는 역할은 잘 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랭가의 사냥의 전율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알림이 뜨니까 사냥의 전율을 보자마자 사냥 게시로 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효과는 누릴 수 있을 텐데, 네. 확실히 약간 아쉽죠. 그렇죠. 시비르의 트레이드마크는 이니시에이팅인데. 인모탈스에서는 제드벤, 제드와 신드라까지 밴을 해줬고, 팀 리퀴드는 럼블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밴이 나올지. 지금 아까 피글렛 선수는 미드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레넥토 또한번 밴. 네, 제이스는 완전히 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플레임 선수가 제이스를 못 다룰 것이다. 전혀 판단이 안 되거든. 플레임 선수 제이스 하면 저희가 처음 이제 SS에서 아, 제이스로 탑은 탑 제이스는 원래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경기는 지긴 했습니다만 예. 탑 제이스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줬었던 선수지만 결국에는 뽀삐가 나오면서 플레임 선수의 뽀삐. 확실히 제이스가 카밀과의 1대1을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있지만 갱킹호우 면에서 약간 제이스의 약점을 파고드는 면이 있거든요. 네. 탑으로 세우기 위험하기도 하고 포벨터 선수가 제이스를 다루는 데 일가견이 있어서 미드로 보내기로 했네요. 아리. 아리가 칼픽이 됐습니다. 지금 어깨에 주물주물 물 한번 마시고 피글렛. 미드아리. 만약에 아리가 제이스 상대로 주도권을 한번 잡기만 한다면 진짜 제이스의 부족한 생존력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는 카운터라고 봐도 되는데, 네. 문제는 라인전을 주도권을 질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레인오버가 얼만큼 좀더 힘을 줄 것이냐. 예, 그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잔나까지 이러면 완전히 포킹은 제이스한테 맡기고 상대방한테
포킹 챔피언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네. 제이스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사냥 개시와 잔나의 계절풍으로 어느 정도 맞받아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근데 팀 리퀴드가 지금 강제 이니시가 너무 많지 않나요? 돌진 챔프가 셋이나 되고 커튼콜의 지원에 힘입어 카르마의 이니시에이팅 지원까지. 리퀴드는 조합의 색깔이 좀 뚜렷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플레이의 난이도도 아리를 제외하면 그렇게 높은 챔피언들도 아니고요. 워낙에 그냥 좋은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챔피언들이. 자, 팀 리퀴드 대 임모탈스. 이전에서는 아무래도 뱀픽부터 좀 말리고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뱀픽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번에는 바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조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물론 들교환에서 직접적으로 시빌가 유리한 건 아닌데 라인을 계속 몰아넣어가지고 시야 부분에서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여유 부분에서 계속 이득을 챙길 수 있거든요. 네. 자, 팀 리퀴드 대 임모탈스. 팀 리퀴드는 카밀과 렌가, 아리, 진, 카르마 가져갔고요. 임모탈스에서는 뽀삐, 그레이브즈, 제이스, 시비르, 잔나까지 가져갔습니다. 아,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예. 이즈리얼이 영빈 선수였는데 진도 이번에 약간 밀리는 상성이죠. 네,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판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클리어 속도가 느릴 뿐이지 진이 클리어 자체는 반 웨이브 정도나 스킬 원쿨마다 클리어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블루 진영의 팀 리퀴드 그리고 레드 진영의 임모탈스입니다. 자, 뭐 이런 구도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드 쪽에서 아리가 라인전 주도권만 잡게 된다면 제이스의 카운터가 될 수 있다. 예, 근데 초중반에는 확실히 잡기 힘든 건 맞아요. 정글러 간의 갱킹과 어우러지는 타이밍이 될 때부터 제이스가 약간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레인오버와 피글렛 둘 다 궁극기가 있는 상황일 때 좀 더 화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겠죠, 영빈 선수. 자, 서로 눈치 싸움만 하고 있어요. 초반에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드래곤이 처음부터 화염의 드래곤입니다. 이러면 초반 주도권 싸움이 좀 더 치열하겠는데요. 자, 갈랄부리 쪽에 서성거리고 있는 다르덕 선수와 플레임. 플레임 선수는 버틸 목적이 아니라 라인전을 이길 생각으로 뽀삐를 뽑았네요. 착취의 소나기. 확실히 플레임 선수에게는 저런 게 좀 더 어울리긴 하죠. 그렇죠. 네. 자,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걸렸어요. 내면의 요정 한번 크게 맞추고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눈치를 샜죠. 네. 그게 혼자 올레 선수 하나한테 맞추긴 했어요.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랭가도 칼날부리 스타트 하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정글 먹고 있고요. 좀 많이 맞았는데요. 자, 레드 챙겨가고 아르독의 그레이브즈. 아, 그때 분명히 저희가 저번에 있었던 그 아카디안과의 대결에서도 참 좋은 모습 보여줬던 다르독인데 크레이브즈 요즘 한창 1티어거든요. 바텀 쪽에서 항상 피하고 본인은 피하고 다 맞춰버리고. 좋습니다, 포지선. 참, 이 시즌 초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임모탈스의 바텀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이에요.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레인오버 선수의 동선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르독 선수가. 네. 똑같이 서로 칼내부리 스타트를 인지한 것 같아요. 상대가 방해를 오려다 안 와가지고 아, 쟤네도 칼내부리 먹는다 인지하고. 역시나 레인오버 선수도 블루 교환. 그렇죠. 서로 교환하면 뭐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고. 미드 쪽에서도 밀리는 기세가 없습니다, 피글렛. 지금 똑같은 동선을 밟았는데 그레이브즈와 랭가의 CS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돌거북에 증식이 있잖아요. 네.
그 증식하는 돌거북들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달렸습니다. 다루크 선수는 좀 더 속도면을 중시했어요. 네. 저 그리고 바텀 쪽에서는 라인을 코드 선수가 밀어야지만 11픽의 의미가 조금씩 있는 건데 네. 이제는 서로 이제 포션도 똑같아요. 포션도 다 사용했거든요. 이거 좀 날카로워 보는데 빠졌죠. 랭가의 체력 상황이 영 싸움을 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자 다르독은 피글렛의 와드에 걸렸습니다. 자 오. 확실히 팀리퀴드가 이전에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뭐 글로벌 골드가 계속해서 인모탈스한테 밀렸었는데 이젠 아니거든요. 예. 탑에서도 카밀 가져갔는데 아유 카밀 상대로 플레이 만났어요. 다르독이랑 그냥 네. 먼저 싸워요. 싸움 걸어요. 아리가 먼저 오기 때문에 아이고 매혹은 빗나갔는데 그래도 다르독 마무리가 되고 포벨토도 위험하죠.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스킬 데미지로 먼저 잡아냈네요. 네. 아 다르독 선수가 레이노버가 저렇게 과감하게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죠. 약간 당황한 네. 느낌인데 이거는 미드가 도착하는 시간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적정글에는 상대 팀 미드가 먼저 갈 수 있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카네브리만 빠르게 뺏고 도망가려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레이노버 선수랑 피글렛 선수가 빠르게 다르독 선수를 잡아냈죠. 네. 카르마까지. 어? 뽀삐?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좀 너무 앞쪽인데요. 예. 자. 탈진까지 확실하게 걸고 네. 아 이러면 살아나갈 수가 없죠. 플레임 전사. 어 경기 시작 5분 40초 만에 탑이랑 정글이 좀 말리는 느낌이 있어요. 인모탈스 네. 노울러 선수가 라인전에 좀 압박당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라인이 크게 당겨져 있다 보니까 네. 더불어서 바텀 라인전 첫 기한전 라인전을 유리하게 팀리퀴드가 가져가다 보니까 멜 선수가 로밍을 올 여유가 있었네요. 각도 나왔고요. 네. 아 이러면 임모탈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죠? 오 53% 대 47% 아직도 팀리퀴드가 약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론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1경기에서 보여줬던 폼이 좀 압도적으로 임모탈스가 유리했거든요. 네. 오. 해설을 듣기로 하는 거 듣는 것처럼 네. 제대로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뭐 부진합니다라고 하면 잘하고 이 선수 잘합니다 하면 부진하고 바텀 쪽에서도 이제는 아 뭐 CS야 뭐 잠깐 이제 맷 선수가 탑 쪽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혼자서 영웅들도 예, 받아먹기 힘든데 피글렛이 어느새 왔는데 매우 빗나갔어요. 스킬샷은 다 빗나갔는데 예. 어그로픽봉 피글렛이 맞고 예. 있는데 플레임이 혼자서 예. 결국에는 자 버벨트 왔다 전격 폭발 전격 폭발 전격 아 맞췄어요. 이러면 아리가 아리가 집에 목 어 갔어요? 예. 등장 밑이 어둡다. 아이고야. 결과적으로는 이거 플레임 또 이제 피글렛의 약간 좀 미스샷 미스 스킬샷과 플레임의 좋은 대처로 또 그냥 싸움 걸어요. 그냥 싸움 걸어요. 아, 맞았거든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오히려 예. 지금 레드 아 레이로버 전사. 예, 이거는 다르독 선수가 강타 센스가 좋았네요. 네. 레벨이 6레벨이 아니었는데. 예. 오. 레드를 챙긴과 동시에 체력 회복을 하고 6레벨을 찍어서. 오, 따라옵니다. 탈진. 어? 아, 솔킬 났어요. 예. 전방가는 완전히 상성이 다 뒤집어졌어요. 네. 괜찮았던 곳이 다 예? 터지고 초반에 압박하던 레이노버 선수가 다르독 선수한테 반격을 날리고 하하. 포벨터 선수가 라인전을 지고 있었는데 피글렛 선수를 쏠킬했다고. 네.
그리고 기묘하게 바텀 쪽에서는 어느새 예. 우리가 언제 밀렸다는 듯이 코디센이 다 복구했고 아... 아이고 너무 불쌍하게 죽었네요.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그래도 똑같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아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근데 라이즈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리는 그렇게 좀 숙련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김동준 해설 다른 쪽에 대해 해설하고 이제 김동준 해설님이 늘 말씀하시는 아리가 왜 안 좋은지 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궁극기가 없으면 바보가 된다. 근데 그 매혹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혹도 지금까지는 맞춘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 아 그래도 이번에는 본인만 소환사정은 있기 때문에 바텀에서 다르독이 보고 있거든요. 레인오버도 바텀 쪽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이거 근데 아리도 같이 오거든요. 아리나 랭가가 혹시 부시 들어가다가 한 번에 터질 수도 있어요. 포벨터를 오히려 보다가 네 중간에 제이스를 마주쳐서 다시 성장 쪽으로 가네요. 자 지금 다르독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계속 기다려요. 계속 핑이 찍히는 걸 보아하니 다르독 선수의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무리하게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예. 커튼콜 예. 오히려 커튼콜 알이 내려오기 때문에 피클래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세 발 다 맞췄고 아, 아 세 발 마지막 발이 가장 안 맞았는데 그래도 레인오버가 폴짝 뛰어서 아이고 계절풍이 있는데도 좀 왔어요? 예. 와, 아 포벨트도 왔기 때문에 예. 마법골 최후 통차 플레임 선수는 전사할 것 같고 이러면 1대1 교환 예. 더 들어갈 만한 힘이 양팀 모두 없네요. 훌륭진주? 훌륭진주는 아까 교전 중에 한번 사용을 해서 남은 두 번을 그냥 사용한 거고요. 네. 드래곤까지 치나요? 힘들죠? 예? 아이고 이러면 레인오버 체력 잃었던 거 다시 만회를 했고요. 이러면 1대1 교환. 영빈 선수가 탈진 걸리고 전면 있거든요. 그래도 예? 자. 침착하게 사용하면 돼요. 레인오버 네. 뒤쪽에 있어요. 레인오버도 다르독한테 쫓기고 있어요. 무거운 희생대는 없어서 코디 선수가 마나가 없어가지고 네. 부메랑 검을 못 던졌네요. 아하. 자 이러면 오히려 이제 임모탈스가 그냥 드래곤 칠 수 있죠. 맛있는 화염의 드래곤. 네. 근데 또 방해해요. 데스스랑 네, 방해해요. 자 드래곤 끌어내서 치고 있어가지고 강타 사거리는 충분히 나오긴 하거든요. 네. 자 좀 더 봐야 됩니다. 무난하게 챙겼네요. 네. 자 화염의 드래곤 매혹 맞췄는데 공급기가 지금 풀타임이어서 그렇죠. 네. 잡아내기 힘들죠. 자 12분째 지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골드는 킬스코어는 팀리퀴드가 밀리고 있는데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글 CS 차이 바텀의 CS 차이를 정글이 메꾸면서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난하게 후반이 가게 되면 카밀의 숙련도에 따라서 또 이제 스플릿 푸시를 막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또 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퓨어 탱커가 그 후반에 좀 더 한타 포지션을 잡기에는 좋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약간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지금 글로벌 골드가 차이가 없어요. 네. 앞으로 교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비르가 원클리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네. 라인을 몰아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제 전 경기에 비교하면 12분에 벌써 3,000 골드가 차이가 났었던 이전 경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팀리퀴드 분위기 좋거든요. 자, 아리가 와드 있는 와드 돼 있기 때문에 예. 유시 없어요. 매혹 맞았고 다르독은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았어요. 예. 아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피글레. 예, 와드 하나가 1킬로 바로 연결이 됐네요. 네.
공격 폭발 피했고요. 레이노브도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포벨터는 어 최후 특정 걸고 네. 지금 랭가가 달려오고 랭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 날아갔어요. 어 영빈 아까 전멸 빠졌거든요. 힐 없어요. 힐 없어요. 아 잘 피해서 전멸 있어서 스펠 차이가 좀 많이 압도적으로 발생해 있다 보니까 네. 탈진 타이밍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탈진 풀린 다음에 전멸로 마무리 깔끔하게 했네요. 네. 자 이러면 아까 피글렛이 다르독을 땄던 그 잡아냈던 거 바텀에서 만회를 했죠. 임모탈스가 아 글로벌 골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 1킬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네. 지금 바텀 교가 거의 퍼스트 블러드 포탑을 가져갈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제 바텀 쪽 모이게 되면은 레드까지 연결이 될 뻔했는데 레이노버 선수가 잘 챙겼고요. 네. 안나 울부짖는 돌풍 맞는 즉시 바로 호응을 해줘가지고 잘 네. 잡아냈네요. 근데 이거는 영빈 선수가 약간 앞으로 오버해서 나간 느낌이 있어요. 아이고 자책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자 15분 아직까지 글로벌 골드 차이 안 나요. 할만해요 팀 리퀴드. 사실 뭐 잡나가 Q 맞추기가 눈앞에서 쓰지 않는 이상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뜨기만 하면은 뜨기만 하면 웬만한 스킬보다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자, 탑에서는 뭐 서로 이렇게 피 튀기게 싸우고 있진 않고요. 지금 바텀이 핫합니다. 자, 와드가 저기 있어가지고 시야를 알고 있거든요. 레이노버가 여기 있다는 거. 네. 그래도 들어와 보나요? 라인 클리어를 도와주네요. 네. 자, 그래도 오. 단나 실드 빚고 그냥 때려 들어오죠. 적극적으로 밀어봅니다. 네. 이제 미드 쪽에서 라인 주도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먼저 내려올 수 있는 상황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도둑이 미드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있는 거 알아요? 다르도 여기 있는 거. 네. 그래서 피그레도 미리 빠져 있죠 뒤쪽으로. 뭔가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거 시야에 보여가지고. 네. 다시 빠지고요. 다르독 선수가 계속 라인에 개입해가지고 타워 쳐보는 각을 보는 것 같은데. 네. 메이노보 선수가 적절히 쫓아다니고 있네요. 그 와중에도 CS는 CS도 잘 챙기고 레이노보는. 예, 지금. 오히려 레인오버 선수가 1대1에서 솔로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CS가 좀 많이 아프죠. 그렇죠. 거의 뭐 30개 이상. 그리고 전판도 다르독 선수가 좀 성장을 한 거에 비해 레인오버가 CS를 비슷하게 먹거나 앞서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네. 성장 자체는 레인오버가 다르독 선수보다 잘하는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성장하고 뭘 하느냐죠. 아 그렇죠. 예. 성장만 하고 먹은 값을 못하면 아 탑하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탑 한번 노려보죠. 코피의 체력 관리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어가지고 라인에 나오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플레임 선수라면 집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아 안 해요. 이제 저희가 알던 플레임이 아니. 예. 제 생각에 집 간 척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집 간 척하고 그러니까 레이노버도 안 가거든요. 네. 레이노버도 안 가요. 퍼스트 블러드 포탑은 임모탈스가 가져갑니다. 2000골드 임모탈스가 앞서 나가는데 매혹 빗나가고요. 이러면 위험. 오 오히려 반격. 오 포트골 빗나감 캄나빗 세발제도 빗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맞추기 힘들죠 이렇게 되면. 포베터 선수가 대응을 굉장히 침착하게 했네요. 힌트키드가 네. 그 대신 밀어내긴 했어요. 아 오히려 영빈 네, 맞전멸로 잘 피해줬네요. 아 포벨터 역시 제이스 쥐어주면 날아다녀요. 포벨터 아 그래도 탑의 1차 포탑을 밀어내는 걸로
바텀 1차와 탑 1차 교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퍼스트 블러드 포탑을 가져간 인모탈스 쪽이 좀 더 네. 골드를 앞서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뭐 글로벌로 대한 10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드래곤은 대지의 드래곤. 인모탈스가 어느새 드래곤 두 개까지 챙겨갔거든요. 글로벌 골드는 차이 안 나지만 뭐 오브젝트 면에서는 확실히 인모탈스가 먼저 움직이고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잤나? 잤나? 안쪽으로 시야장악. 코디선과 함께 탑 쪽으로 올라가는데 롤로 미리 뒤쪽으로 빠져요. 이쪽에 아리가 스플릿하는데 코피가 그냥 라인 클리어 겨우겨 붙이고 있고요. 랭가 이게 다이브가 되나요? 하고 들어봅니다. 네. 아리의 혼영 질주 맞았고 아이고 국권의 태세 막혔고 잘 버텼네요 플레임. 네. 플레임이 아까부터 이런 장면에서 네. 잘 버티는데 이러면 넷까지 전 탈진 걸려도 다도 이거 위험해요. 영빈 더블킬 다르도 다르도 과감하게 잘 파고 들었네요. 보통 탈진이 걸리고 공격 속도가 느려지면 좀 당황해가지고 스킬 콤보가 꼬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네. 다르도는 침착하게 느려진 공격 속도에 적응하고 평타까지 치고 천둥군주로 무관이 생자 잘 마무리했고 그 와중에 영빈 선수까지 마무리하는 각을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리하게 각을 참 잘 봅니다. 다르도 다시 한번 보시죠. 미드 쪽에서 고지 선수의 회복 타이밍도 정말 적절했네요. 네. 발상연이도 무관희생자 넉백 효과로 피해주면서 영빈까지 마무리. 영빈 선수가 타워 아니니까 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가까이 가봤는데 역시 그분은 그분이죠. 그렇죠. 자, 잡나가 이제 승천의 부적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이제 한층 더 물기도 좋고 빠지기도 좋은 11호와의 연계를 만들어내요. 자, 피글렛이 탑쪽 움직이는데 자 로울로랑 함께 계속해서 플레임 노리는데 플레임이 너무 잘 버티거든요 지금 계속. 예. 자 커튼골 한 발 올레 맞았고 두 발 킬도 맞았고 세 발 코딘도 맞았고 네 발 안 맞습니다. 그나마 맞은 커튼골조차도 잔나의 폭풍의 눈시도로 다 커버가 됐거든요. 네. 거의 뭐 데미지가 1도 없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글로벌 골드가 비슷했는데 팀리퀴드가 시도하는 쪽은 인모탈스의 대처로 다 막히고 있고 인모탈스의 시도는 거의 다 이들 바보코왕초 도착 탈진, 걸어서 탈진. 근데 랭가가 예 합류를 왔네요. 플레임이 왔어요. 바로 또 뒤에 있으니까 예. 네 싸워봅니다. 수호자의 심판으로 3의 갈고리 발사는 끊었는데 네. 지금 제이스가 없어가지고 4대5거든요 네, 그리고 피글렛 뒤쪽 잡았어요. 예. 지금 뒤쪽 자 매혹 맞아서 코디도 사라지고 순식간에 터뜨렸어요. 이거는 한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스킬콜만 돌아가면 기다렸다가 다르도 카드 살짝끼리 들어갔고 이러면 다르도 계절풍으로 잘 하지만 그래도 올레도 마무리될 거고 다르도까지 앞쪽으로 쭉 달려가요. 계속 들어가요. 네. 포탑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블킬 네, 압도적으로 이득을 받네요. 레인오버 선수의 합류를 기다리고 로울로 선수가 최후 통점으로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부터 포베터 선수를 잘 끊어냈고 네. 피글렛 선수의 후방 진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너무 잘 싸웠네요. 네. 팀리키드가 허허. 하지만 뭔가 바텀 1차 포탑을 제외하고는 오브젝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포베터가 너무 그 자신감에 차있었다고 해야 되나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플레임도 들어와서 싸움도 하자 다르도 선수가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움직임으로 왔는데 때릴만한 거리가 나오지 않았고 네. 그래서 결국 빠지는 와중에 피글렛 선수가 시야 없는 뒤쪽으로 잘 파고들었죠. 네. 저걸 반응하기 힘들죠. 또 타상연이 잘 들어맞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킬스코어는 다시 역전했고 글로벌 골드도 얼마 차이 나지 않게 땡겨왔어요. 팀리퀴드. 아, 진짜 화끈하게 잘 싸웠네요. 팀리퀴드 조금 무리한 감도 있었고 임모탈스가. 오, 오베타 선수가 제이스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배경에는 항상 포킹을 잘 맞추는 그림이 있어요. 네, 참 계산하고 탁 쏘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맞거든요. 적 챔피언들이 25분째 향해도 입장하고 있고 글로벌 그룹 이전과는 다르게 팀리퀴드가 정말 할만해요. 양팀 모두 돼지 드래곤 쪽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골드 천 몇백 골드 가량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네. 바텀 쪽은 팀리퀴드의 미니언들이 밀어놓았고. 어? 체력이? 예. 포벨트한테 맞은 것 같죠? 아리의 체력이 손실이 크니까 한번 드래곤을 먼저 트라이 해보자 생각을 어, 하는 거죠. 컨트롤. 아, 매치 맞아서 체력 반피. 지금 포킹으로 입은 체력 손실이 꽤나 커요. 네. 더군다나 단나의 계절폭을 어느 정도 예, 이렇게 한번 밀쳐내고 피글래스 코디건 잘라냈고 피글래스 잘 퍼버들었어요. 아, 이거 좋은데요? 원딜을 끊어냈는데 네. 영빈, 예. 영빈, 영빈! 아, 포벨터! 롤러 선수가 잘 커버해줬고 이거는 피글래스 암살을 성공한 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잔나의 계절풍으로 한번 카메가 랭가가 밀쳐지면서 암라인에서는 그다지 이득이 없었거든요. 팀리퀴드가 네. 피글렛이 한건 해냈네요. 그렇습니다. 체력이 없어 피글렛 체력이 없어서 집에 갔을 거라고 약간 임모탈스가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뒤쪽을 물 수도 있었는데 자, 뭐 잔나가 스틸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 어, 올레? 올레야? 아, 올레 선수? 아, 따라가죠. 아이고, 스톱 맞아서 탈진. 탈진 때문에 슬로우. 잡지는 아. 못했네요. 어? 뒤쪽에도 포탑이? 이러면 바로 버프 챙겨가는 팀리퀴드. 이번 한타로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임모탈스가 분명히 본인들의 조합을 잘 이해하고 뽀삐의 국가한 태세와 잔나의 계절폭으로 들어오는 애들 카운터 치면서 천천히 정리하자 이 생각으로 뭉쳤는데 네. 뒤에서 메오기 하필 코디선한테 들어가면서 차라리 포벨터가 맞았으면 포벨터가 한 번에 죽지는 않거든요. 아... 레벨도 높고 바위 끝자락에 마법 장력도 있어서 이거는 피글렛이 정확히 잘 노린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영빈 선수도 위험하게 좀 노출이 됐는데 롤로 선수가 갈고리 발사로 잘 커버를 해줬고요. 네. 그러면 바론 버프 챙겨갖고 팀리퀴드 기분 좋습니다. 27분. 오, 커튼골. 한 발. 두 발. 세 발. 아, 마무리. 안정적이었던 포벨터가 팀리퀴드가 한번 뭉치니까 이제 좀 힘들죠. 화상균이 안 맞았고. 이렇게 교전이 강한 조합을 상대로 앞라인에 탱커가 없으면 제이스같이 생존력이 부실한 딜러들은 네. 이니시를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바텀 쪽에서 그냥 롤로가 그냥 카멜로 타워 그럼 2차 포탑 밀어내고 어 싸워요. 1대1 한번 해보려는 것 같은데 정확성 프로토콜이 미니언한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싸우기도 힘든 게 지금 2레벨 차이가 나서 탑끼리 자 이러면 카밀도 잔나 시에도 최대한 속도는 늦춰보지만 무난하게 밀리고요. 그렇죠. 5천 골드가량 앞서 나가는 팀리퀴드 바론 버프 있을 때 이득 너무나 많이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못 깬 게 많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돈 벌 수 있는 구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챙겨가고 어 그림 좋은데요 팀리퀴드.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굉장히 아까부터 이 한타의 대승을 이끌어냈던 그 포지션을 너무 잘 잡는 피글렛 선수의 아리가 계속해서 한 건씩 해주고 있어요. 예, 지금 피글렛과 레이노버 듀오가 KDA가 똑같네요. 417417 롤로 선수도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캐리력을 이번 판에서는 마음껏 뽐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전 골든글루 선수가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이거 다르도 이거 좀 전멸이 전멸 입점 따라가요 레이노버 혼자 이거 레이노버 혼자인데 아래에서 다 따라오죠 피글레 놀라와서 다르도 전사 터트콜 열리고 한발 맞았고 레이노버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포벨터가 전사 탱킹 아이템이 충분해가지고 시간을 끌 수 있었고 네. 피글레 선수는 홀령질주로 빠르게 합류했죠 커튼콜 지어도 적절했고요 아이고 포벨터 선수가 그 와중에 최후 통첩으로 들어온 로울로 선수를 밀쳐내서 최후 통첩을 풀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뒤따라 따로 들어온 챔피언들의 기동력들을 떼어낼 수 없었죠 자 정글과 미드라이너까지 잡히게 되면 자 다음 쪽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드로 그냥 진격하는데요 팀리퀴드 이 와중에도 사이좋게 5.18, 5.18 똑같거든요 또 한번 뭐 하필 운이 없었던 게 솔방울탈이 없었는데 그레이브즈가 넘어간 다음에 솔방울탈이 바로 생겼어요 이마저도 팀리퀴드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 탑으로 모두 모였는데 카메 스플릿 푸시 냅두고 아 살상근이 맞았어요 다르독 레이너버 선수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가네요 네 그냥 뒤쪽에서 피클렛이 얼굴만 비춰줘도 사냥에게 지금 빼야죠 임무탈스 로울로 선수는 계속 스플릿 푸시로 상대방 인원본배를 유도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다른 라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워 6개째 이제 모든 외곽파워는 다 밀어냈습니다 팀리퀴드 피글렛 선수 미드 가니까 오히려 더 날아다니네요 체육통첩 생존용으로 활용이 됐고 여유롭게 빠져나가고 아슬아슬하게 소천사는 지켜냈네요 네 저런 면에서 거리를 저만큼 스킬 하나로 저만큼 벌릴 수 있다는 게 자라바는 스킬을 두 개를 활용해야 되는데 뭐 볼일도 없는 챔피언인데 얘기할 필요도 없죠 레이노버 선수의 아이템 선택이 굉장히 맛있게 먹네요 네. 네. 레이노버 선수의 아이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돌진 조합인 거 맞는데 카밀과 랭과 알이 모두 탱킹력에서는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 거의 없거든요 커튼콜 열려서 네. 플레임이 한 발, 두 발, 세 발 왜 안 아프죠? CC형. 네, 피글렛이 생생연애까지 맞아서 원 방어력 아이템 위주로 세팅을 했다 보니까 다른 챔피언들은 안 아픈데 아리의 스킬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마법저항력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러면 이번에는 팀리퀴드가 드래곤 가져가요 이러면 임모탈스는 약 글로벌보다 7000가량 밀리고 있는데 다음을 어떻게 해야 좀 괜찮을까요? 지금 그림에서는 뭐 역시나 포킹 두세 대 정도 먼저 맞추면서 싸움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아까같이 아리한테 딜러진이 노출되는 그림을 딜러진들이 최대한 신경을 잘 써야겠죠 무조건 랭가와 카밀, 아리 이 세 챔피언이 다른 방향에서 파고든다면 노출이 안 되는 거는 불가능한 그림인데 최대한 메오기라도 뭐 잔나가 대신 맞아준다던가 제이스가 밤의 끝자락으로 막아준다던가 시비르가 주문보호막으로 씹어준다던가 그런 플레이는 최소한으로 나와야 합니다 팀적으로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면서 딜러 라인에게 뭐 주요한 스킬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막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레이노버 선수의 템트리가 계속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임모탈스는 결국에 오레이디거든요 아, 저 랭가를 어떻게 무슨 수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딜러진들을 지켜내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천천히 때리는 조합인데 네. 랭가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랭가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랭가한테 스킬이 빠지면 바로 오늘 건드리고 있죠 속도... 빠르긴 한데 계속 치거든요 앞에 카밀과 아리로 길목을 네, 막아놓고 길목을. 계속 건드립니다 올리 암살 시도 네. 암살 안 됐어요 피글렛 예? 전멸 빠졌는데 못 잡았어요 다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폭발이 들어가지 않았고 피글렛 없는 4대1타입니다 네. 옆에서 로울로가 파고들어서 성장 차이로 어그로 끌고 잘 빠졌어요 로울로가 어그로를 말도 안 되게 끌었어요
더블킬. 이러면 살아나갈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어흥! 전멸로 빠져나갔네요. 네. 순간적으로 피글렛 선수가 쫓겨나가지고 네. 4대5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롤로 선수가 진입한 다음에 정확성 프로토콜 1타 넣어놓고 자신한테 풀린 어그로를 풀면서 정확성 프로토콜 고정 데미지 2타를 제이스한테 넣으면서 오히려 4대5인데 제이스를 홀로 끊어내는 그런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탑 억제기 밀어야 되니까 네. 맷이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네, 포지션 계속 물고 늘어져요. 어 집에 못 가면 집에 못 가면 네, 못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어 이러면 경기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집에 못 가고 끝이 났네요. 아, 맷 선수가 이걸 또 집에 못 가게 GG. 야, 이걸 팀 리퀴드가 피글렛 미드 잘하네요. 예, 피글렛의 아리 라인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매혹 적중률 보여주진 못했지만 네. 한타 페이지에서 포지션이라던가 그리고 롤로 선수의 포지션도 힘입어서 완전히 본인들의 난전 조합을 잘 이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돌진을 막으려고 잔나픽을 했는데 잔나픽이 예. 주요했다라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었어요. 네, 랭가와 카밀은 밀쳐내려고 시도를 많이 했지만 네. 그 한타마다 대부분 아리가 활약을 했고 또 정돈된 한타에서는 잔나가 그렇게 힘을 쓰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경기는 팀 리퀴드가 아우 따라갔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따라갔어요. 예. 자, 저희는 잠시 쉬고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함께하고 계십니다.